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몸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들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대한 답이 없어서 방황하는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 되시고 죄 문제 해결하신 제사장이 되시고 흑암마귀 권세 이기신 왕 되신 그리스도로 인생의 답을 내고 우리 인생의 방향이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라는 사실을 알고 임마누엘 누리고 승리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세상에 생각이 빼앗기는 자가 하나도 없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구속하신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 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21장 찬송드립니다. 드리겠습니다. 죄와 허물로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영세전에 감추어 두었다가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인생의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요, 삶의 방향이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이며 삶의 내용이 임마누엘이라는 강단 말씀 잡고 가정과 현장에서 승리하고 이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전 세계는 물질 만능주의와 쾌락주의, 정신병과 중독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문을 닫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핍박하며 성도는 힘을 잃고 사단의 종로로 타는 실정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이념과 지역, 세대와 계층 간의 심각한 갈등 속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을 비추시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정의와 공의가 물같이 흐르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대한민국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여 년 전 오직 복음으로 결단되고 시작한 우리 은혜교회가 언약의 흐름 속에서 절대 시스템을 만들고 절대 제자를 찾으며 예비된 절대 현장을 보며 렘넌트 키우고 성경적 전도운동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온 성도가 말씀 속에서 기도가 하나 되고 말씀으로 치유받고 전도운동하며 생명 살리는 정인의 그름 속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올인, 올아웃, 올체인지의 축복 속에 있게 하시며 위드와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 속에 있게 하옵소서. 남은 자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남길 자의 정인으로, 남을 자의 모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당회장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께 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오력을 회복시켜 주시며 영권을 만배나 더하여 주시고 이 지역과 시대 살릴 절대 제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과 기도로 온 성도들을 살리는 영적 사령관의 축복 속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께도 성령 충만과 오력 주시며 특별히 건강 주셔서 오직의 복음 속에서 온 성도들의 믿음의 방패로 계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준목님과 전도사님께도 성령 충만과 오력 주시며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중국을 비롯한 각국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께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미스바 운동과 도단성 운동과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시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옵소서. 특별히 갈보리 교회에 파송된 유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주시며 눈앞에 보이는 작은 현실에 속지 않게 하시며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 들으며 천명 사명 소명 이루어가는 절대 제자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 스사님 목사님을 비롯해 병마와 싸우고 있는 환우들에게 육신의 문제보다 천국 소망의 비전 가지고 당당히 싸워 이기게 하옵시며 구원의 감사와 은혜의 찬양이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며칠 뒤면 세상 명절 추석입니다. 우상 문화와 영적 사실에 대해 제대로 알고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며 그날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 전도 캠프 현장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중직자 대학원이 시작됩니다. 온 성도들이 훈련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어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추는 CBDIP의 축복 속에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중직자들을 축복하셔서 미자립 교회를 살리며 목회자의 식주인 보호자 동역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며 237 나라 살리는 정인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가 한나라 담당 선교사로 쓰임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 자리에 참석지 못한 은혜 가족들에게도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임을 깨닫고 삼원을 속에 있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숨은 일꾼들과 특별히 교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가 담긴 준비된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 드릴 때 허감이 무너지며 악신이 떠나가며
가정과 가문의 영적 문제가 치유되며 믿음이 회복되며 기도가 응답되고 근원적인 감사가 흘러넘치는 은혜와 감사와 치유의 찬양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같이 봉독합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별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언약의 실현 속에 있는 절대 제자입니다. 오늘도 이유 없는 절대 제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불평 없이 원망 없이 쭉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군가?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가면서 계속 불평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불평의 내용이 뭔가? 전부 육신적인 거예요. 그 불평의 내용이 뭔가? 전부 애굽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불평의 내용이 뭔가? 육신의 눈으로 보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실제적으로 눈에 보인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경험했는 것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지요. 출애굽기를 읽어보고 레위기를 읽어보고 또 그 다음에 민수기를 읽어보다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그게 뭔가? 회막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사람이 있었어요. 모세의 시종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사실을 자세히 봤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하나 성취되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불신앙할래야 불신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뭘 말씀드리고자 하느냐 하면은 우리의 문제가 뭐냐예요. 성도의 문제가 뭐냐? 아무 문제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성도다, 내가 교회에 왔다, 참 평강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첫 마디가 뭔가 하면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어요. 예수 믿고 나서 내 마음에 제일 빨리 임해야 되는 게 뭔가? 참 평강인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예수 믿는데도 무거운 짐을 왜 걸머지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직도 모르고 예수님이 내 주인 되지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예수님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말씀으로 만나야 돼요.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꼭 눈에 보이는 대로 경험한 대로 판단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은 쏟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아무 문제도 없는데 쏟는 것이 그게 문제입니다. 쏟는 것이. 그럼 쏟을 때에 사람에게 쏟느냐 환경에게 쏟느냐? 아니에요. 쏟는다 했었을 때에 우리는 내가 이 사람한테 쏟았다 얘기합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쏟아서 사기당했다, 내가 또 환경에 쏟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사람과 환경이 섞기 이전에 속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말씀 놓친 거예요. 거기에서 모든 속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교회 와서 꼭 세 가지를 체험하시는데, 첫 번째, 말씀 성취를 여러분들이 체험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는구나. 하나님의 자녀면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은 말씀 붙들 이유도 없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은 분명히 성취돼요. 저는 합숙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답이 나고 그 다음에 내 눈에 보이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5장 7절이더라니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하면 이루리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걸 내가 붙들고 기도하면은 반드시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은 성취가 되어지고 기도는 응답이 되어지는데, 기도가 힘든다는 말은 내 기도를 하기 때문에 힘이 드는 거예요. 내 욕심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내 동기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힘든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은 믿음이 생겨지고 평강이 생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응답으로 오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들지를 아니하고 기도가 힘들지를 안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체험해야 되느냐? 전도 축복을 체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만남의 복을 주셨구나. 어떻게 내가 이 복음 가진 사람을 만났느냐? 어떻게 내가 이 복음 있는 교회를 만났느냐? 어떻게 이 축복된 중직자를 내가 만났느냐? 그러면서 이 만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이런 일들에 내가 쓰임받게 하는구나. 전도 축복을 누르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필요한 사람을 지금 내가 만났느냐? 저는 한 주간을 지나면서요, 오만 말 다 듣습니다. 오만 말 다 듣는데 그 말 듣다 보면은요, 이 자칫 잘못하면 내가 속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한마디에 제가 은혜가 되어지고 참 기쁜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현장에 가서 이런 응답을 받았다, 그 얘기할 때에 한 분이라도 있을 때 저는 큰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한 분이라도 있다면은 저는 그게 큰 보람을 느끼는데, 한 주간마다 한 주간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고 기도 응답이 오는 걸 보고 이 전도 현장에서 하나님이 이런 만남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면은요, 그것보다 더 행복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말씀드렸습니다. 40년 동안 가는데 전혀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승리하면서 따라간데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이유가 뭔가? 모세의 시종이었어요. 모세의 시종이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회막에서 모세에게 하는 말씀을 옆에서 본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겁니다. 증거계 만들어라, 증거계를 앞서라, 세절기를 지키라, 세절기 지키는 걸 받고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을 인도하는 것 받고. 그러니까 교회에 오셔가지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난주에 드는 말씀은요, 제가 이 다락방 복음운동 속에 들어와가지고 들으면서 메시지 정리된 거예요. 인생의 답이 뭔가? 그리스도 외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리스도로 답이 나기 전에는 신앙생활 했는데 내게 무거운 짐이 있었어요. 신앙생활 했는데 상대적인 은혜가 있었지 절대적인 평화는 제 속에 없었어요. 늘 내가 뭐 해야 되고 늘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기도하는데도
이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것 같고 이 기도는 들어주실 것 같고 내 중심으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답이 나는데 그때서 진정한 평안이 와요. 그때서 내 모든 무거운 짐이 내려지게 되는 것을 체험했었습니다. 근데 남은 문제는 뭐냐? 출애굽기 보면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남은 문제는 뭐냐? 아, 그거는 하나님이 치유하실 문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전도 스토리구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문제구나. 그럼 안 고쳐지는 문제는 뭔가? 그건 내 연약한 부분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 담내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어느 날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래, 그럼 내 인생의 방향이 뭔가?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방향이 없어요. 교회 와도 방향이 없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 왜 그럴까요? 인생의 방향이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 인생의 방향을 아느냐? 아무도 몰라요. 근데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니까 그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전 세계로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온 땅에 만민에게로 가라. 그래, 내 인생의 방향은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에 우리가 방향 맞춰야 되는구나. 내 인생의 삶의 내용은 뭔가? 불신자 보고 너 돈 많이 벌었네, 그게 보여져야 됩니까? 아니에요. 아, 네 정말로 어느 지위에 가 있으니까 네가 성공했구나? 아니에요. 네가 담임 목사가 됐구나? 그거 아니라니까요. 담임 목사도 아니고 노회장도 아니고 총회장도 아니고? 아니에요. 불신자나 누가 우리를 봤을 때 내 삶의 내용이 뭐 해야 되냐? 임마누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분 보니까 저분 사람 속에, 저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네. 바로가 요셉을 봤을 때에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 그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기도 내용이 뭔가? 다른 게 없어요. 오직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내 기도 내용에 불신자가 구하는 거, 그거는 주님이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왜 기도가 어렵냐? 불신자 구하는 거 구해서 어려운 거예요. 왜 기도 내용이 어렵냐? 구하지 말라 하는 거를 계속 구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구하지 말아, 그거는.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아버지 없는 사람이 구하는 거야. 거지가, 고아가 오늘 뭘 먹을까, 저녁에 뭘 먹을까 구하는 거, 그거 걱정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너희가 왜 그거 걱정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하지 말라 하는 거, 구하지 말라 하는 것을 계속 구하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구해라. 주님 기도 가르쳐 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구해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은 다 풍성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그리스도로 답 안 나면은 10년 단에도 20년 단에도 자라는 게 없습니다. 자라는 게 없어요. 그리스도로 답이 나면 예수 생명이 있는데 계속 자라게 됩니다. 계속 자라게 돼요. 그래서 오늘 또 문제가 뭔가? 오늘 또 문제는 애굽의 체질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돌비를 다시 만들어라 그러느냐? 모세가 40일 동안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내려오니까 밑에서 하는 짓이 뭔가? 우상을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그게 뭔가 하면 애굽의 우상이에요. 모세가 40일 동안 없으니까 이분들이 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다, 여호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데도, 하나님 하는데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안 부르고
내가 만든 하나님을 부를 때에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무슨 우상을 섬겨? 안 섬기죠. 형상 우상 안 섬기겠지요. 그런데 우상 섬겨요. 분명히 여기 보면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놔놓고 뭐하냐면 여호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걸 만들어 놓고는 여호와라 그래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 놔두고 내가 만든 여호와 하나님을 자꾸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은 우상이다라고 말해요. 내 탐심으로 하나님을 자꾸 만들어요. 우상인 겁니다. 어디서 따라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40년 동안 가는데 계속 애굽 것이 나옵니다. 우리가 각인뿌리 체질 이 말씀 들을 때에 왜 각인뿌리 체질이 바꿔져야 되느냐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방황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하나님은 빨리 돌아오라 그러고 그리고 다시 언약을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 받아놓고도 애굽 체질 노예 근성입니다. 구원 받았다 아무것도 걱정 안 해도 돼요. 구원 받았다 정말로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럽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분명히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나는 그 잘 안 되는데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말씀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구원 받았었는데 말씀을 잃어버린 시대가 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될 건가 그걸 보셔야 돼요. 우리는 시대 시대마다 하나님이 뭐를 보시는가 그걸 봐야 돼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하루는요 19세기에 1년이 변하는 것처럼 지금 변해나가는 시대예요. 유광수 목사님이요 21세기 들어오면 한 1000마디가 있었습니다. 21세는 전도운동 시대다라는 거예요. 왜? 하도 빨리 변하기 때문에 복음 없으면 사람들이 이상해지기 쉽상해요. 진짜 정신문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조울증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이 뭐 옷의 통계를 보면 계속 높아지는 거 있죠. 이유가 뭔가? 말씀을 잃어버린 시대가 돼서 그래요. 오늘 또 뭐냐면 언약의 말씀을 파괴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는 그 시점에 저들은 애굽의 체질 가지고 애굽의 종교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우상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모세가 내려오니까 하도 막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그 돌비 두 개를 그냥 던져버리니까 깨져버린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언약이 깨져버린 거예요. 언약을 세우는데 언약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돌판 두 개를 다시 만드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것은 언약이 파괴되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서 하나님은 알아듣도록 또 말씀하시는데 그거를 구약 성경에 보면 우상 섬기는 것을 간음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부부가 있는데 여자가 바람났어. 그게 언약 파기된 거하고 똑같은 거다. 이 백성이 나를 버린 것은 남편을 두고 바람난 여자하고 똑같은 거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언약의 말씀이 찢겨진 상태입니다. 신학 공부를 한 신학자들이 성경에도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 또 있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언약을 찢어버렸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 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하나님의 말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또 있다라고 이렇게 언약을 찢어버린 겁니다. 성경 전체를 그리스도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학문을 가지고 성경을 자꾸 쪼개요. 쪼개는데 어떻게 쪼개버리냐.
그리스도가 희미하게 쪼개갑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한다 하면서 그리스도는 희미해지고 그리스도로 답은 안 나지고 그러면서 깊이 연구해가지고 박사학위 받아보고 깊이 연구해가지고 그 다음에 총장되고 이게 언약의 말씀을 찢어놓는 일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는 언약의 말씀을 찢어버리는데 그리스도 중심보다가는 교단과 교리 중심으로 말씀을 전부 찢어놓는 겁니다.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시대 사위들이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 이렇게 말씀해요. 학문과 지식과 과학 시대에 무슨 뭐 사단 얘기하느냐? 아, 지금요 사단 얘기하고 마귀 얘기, 귀신 얘기하고 천국 얘기하고 지옥 얘기하면은 지금 뭐 교회에서 무슨 그런 얘기하느냐? 교회에서 그런 얘기 해가지고 뭐 지금 사회 사람하고 통하겠느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있죠. 전에 저도 그랬었습니다. 뭘 수준 낮게 귀신 얘기하느냐? 제가 그랬었어요. 근데 전도 현장 가보니까요, 아니에요.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데가볼리의 지역 가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듯이 지역 지역에 뭐가 있냐? 귀신이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지역 지역에 뭐 흑암이 장악하고 있고, 근데 그 얘기하는 신학자나 그 얘기하는 지식인들이 그 얘기하는 수준 높은 성도들이 뭐를 못 봤어요? 현장을 못 본 거예요. 영적 문제 사역을 한 번도 안 해봤고 정말로 점술, 역술, 그 다음에 무속 신앙에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직 복음 중심의 말씀을 잃어버린 시대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종교다원주의로 흘러가고 종교혼합주의로 흘러들어가고 종교통합주의로 흘러들어가는데 성도들은 몰라요. 그게 WCC입니다. 뭐 우리 교회도 뭐 복음 얘기하는데 맞아요. 복음 얘기해요. 근데 오직 복음 얘기는 잘 안 해요. 우리 예수 믿는데 그렇죠. 예수 믿지요. 근데 오직 예수 그들 얘기 안 한다니까요. 저 위에서는 하는 짓이 뭔가 좀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가고 이성적인 그러한 신앙생활 하고 합리주의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종교 통합을 시작하고 WCC로 그래서 너희도 구원 있고 우리도 구원 있고 그래서 종교는 통합하자 하나 되자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지금 모세가 두 번째 돌판 받으러 가야 되는 이유가 뭔가 바로 언약이 파기되고 언약의 말씀이 찢겨지고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지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종교 혼합주의 되는 그런 시대예요. 둘째입니다. 다시 돌판을 준비하라.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다시 말씀을 주시는데 모세 보고 두 번째 다시 돌판 두 개 준비하라. 왜 돌판에 새긴 말씀입니까? 영원한 말씀이에요. 없어지지 않도록 세월이 지나가도 볼 수 있도록 돌판에 새기는 겁니다. 후대가 볼 수 있도록 말씀을 새긴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항상 소유하고 따라갈 말씀이고 이 말씀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취가 되고 길이 나는 것 그거를 보라는 거예요. 이제는 오늘 또 보면은요 마음판에 새겨라 라고 그렇게 다음에 성경이 나옵니다. 오늘 뭐라 그러냐? 너희는 마음이 곧은 백성이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래서 나는 안 가겠다 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같이 가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요. 역사 일어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같이 가셔야 됩니다. 주위에 사자들이 파송되는 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같이 가주셔야 된다 그렇게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이 뭐냐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래서 모세가 38년 40년 동안 그 백성을 인도해 보니까 정말로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문제만 나면은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이 함께 동행한 거는 놓쳐버리고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딱 가면은 모세가 이런 말씀을 하셔요. 후대들을 딱 모아놓고 너희는 이제는 돌판에 새긴 것 가지고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너희 마음판에 새기자. 그게 신명기 6장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쇠마 이스라엘은 말씀이지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우리는 각인 뿌리 체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만 기억하지 마시고 그 강단에서 우리 훈련 받을 때 들은 말씀이 딱 정리 가지고 어디에 새겨져야 돼요? 여기에도 새겨져야 되기 때문에 새겨진 게 마음에 내려오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에 내려와야 돼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일심전심 지속인 겁니다. 그러니까 21가지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현장을 보면서 한을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이고 성경의 배경과 지금 현장하고 똑같아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 말씀 붙들고 뭐 합니까? 24시 해야 돼요. 이 말씀 붙들고 뭐 하느냐? 정시 기도하고 24시 기도하고 집중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내게 성취되는 걸 봐야 돼요. 그래서 교회 와서는 사람을 보면 안 돼요. 절대 영적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교회 와서는 그리스도로 답이 나야 되고 교회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걸 봐야 되고 교회 와서는 아 기도하니까 기도 응답이 오는구나. 그리고 이것을 들을 사람을 만나는 것이 그게 전도고 축복이에요. 아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우리 생애에 늘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분을 나를 만나게 하셨구나. 이분 통해서 내가 복음을 듣고 또 나를 통해서 이 제자가 세워지고 만남의 축복인 것입니다. 셋째입니다. 하나님이 쓰신 직접 쓰신 말씀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뭐가 했느냐? 1에서 4계명 하나님에 대해요. 근본이 세워져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근본이 세워져야 됩니다. 내 신앙생활의 근본 세워. 하나님 관계가 세워져야 돼요. 제1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창조주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섭리주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구속주요. 하나님만이 영광받으실 재림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누구에게 줬냐? 하나님의 백성,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거기에 답을 주라는 거예요. 귀신 같은 하나님이 아니고 악신 같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답은 예수 그리스도라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제2겸이 뭔가?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 많은 사람은 누구 위해 우상 만듭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든다니까.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내 동기 채우기 위해서, 그 다음에 내 목표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절하는 거예요. 우상은 하나님 못 만난다는 증거입니다. 우상은 우상 섬긴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에요. 우리가 동기 강하게 신앙생활 하면요, 하나님은 절대 거기에 속지 않아요. 이상하게 동기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절대 속질 않습니다. 왜 인생이 실패하는가? 우상 숭배에서 실패한다는 거예요. 제3계명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그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적용시키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주기도문에 보면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제 4겸이 뭔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란 겁니다. 안식일이 뭔가 하나님께만 안식이 있습니다. 안식일이 뭔가 예배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승리할 때에 우리 인생이 승리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 실패한다 다 실패해요. 저는 자세히 보면서 점쟁이는 아닙니다. 저분이 승리할 건가 실패할 건가 알아요. 그게 뭔가 하면은 예배에 승리하나 예배에 실패하나 그거 보면 안다니까요. 그럼 저는 교역자들한테 항상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예배 승리해야 된다. 일보다가는 예배 승리해야 된다. 그거를 늘 강조해요. 저는 뭐 우리 성도님들에게 딴 거 내가 요구 안 합니다. 예배 승리하나 안 하느냐, 주일날 메시지 붙들고 그게 묵상이 되어지면서 응답받느냐 응답받지 않느냐 그거예요. 아무리 부자인 분이 여기 와서도 예배 실패해 보면은 그 부자 우리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뭐 오셔가지고 여러분 오셔가지고 예배 승리하도록 해주는 것이 제가 이제 제일 잘하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예배에 승리하지 못하러 경배의 대상을 바꾸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또 교역자와 중직자가 이거 모르면은 교회에서 갈등이 생기고 그러면서 방황하게 되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누가 중직자가 뭐 교회 옮기는 거 좋아해요? 근데 예배 승리 못하게 되어지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교회 왔다 아무것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좀 메시지 들으면서요 자꾸 이게 메시지가 내게 답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인생의 답이 나고서는 가정의 답이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구나. 교회에 대한 답이 났어요. 와서 은혜 받아야 된다. 그게 사무엘이니까요. 사무엘은 교회 와가지고 실로 그 성전에 와 성막에 와가지고 뭐를 했느냐, 불을 끄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이 실로 교회는 시험 들라 그러면은 막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엘리 제사장 봐도 시험 들고 형님 비나스 제사장 봐도 흠리 봐도 시험 들고 뭐 저 실로 천막 봐도 400년대가 너덜너덜하고 시험 들고 실로의 성막을 보면은 전부 시험 들 것밖에 뿐이에요. 근데 사무엘은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와가지고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라, 이 말은 뭐냐, 예배에 승리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예배에 승리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안식일을 잘못 이해돼가지고, 그래서 뭐 하냐면 또 안식일이 잘못 이해돼가지고는요 율법주의를, 목사님 안식일날 주일날 공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또 목사님들이 그래요. 주일날 공부하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공부 안 하고 뭐하냐, TV 보고 앉아서 공부하면 안 된다고. 이제 머리가 이렇게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공부하지 말라 했으니까 TV 보고, 공부하려고 하지 말라 했으니까 가가지고 게임하고, 이게 뭔가 하면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차라리 그럼 공부해야지. 차라리 공부해야지. 안식일 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이 함을 입어야 되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모든 것이 정말로 새 힘을 얻게 되어지고 여섯 동안만 해도 뭐합니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영적 힘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들 안식일을 잘 몰라가지고 365일 일하는 북한이나 공산주의 한 봐요. 그럼 잘 살았냐? 판가름 났어요. 70년 만에 판가름 났다니까. 소련 그대로 무너져보고, 북한은 먹지 못해가지고 100만씩 굶어죽고 200만씩 굶어죽는 일이 있다니까요. 아, 참말로 100만 명이 굶어죽었어요. 200만 명이 굶어죽었다니까요. 근데 그거 따라하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체제를 따라하자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게 주체사상 가진 사람들이에요. 미쳤지. 왜 그런지 압니까? 하나님 몰라서 그런 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면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뭐라고 하냐면은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네요. 토요일 날 아니냐,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토요일 날 지키지 않는 겁니다. 안식일이 토요일인 줄 누가 몰라요? 근데 그건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는 토요일인데 미국은 지금 뭡니까? 미국은 무슨 날이에요? 미국은 금요일 될 수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우주선 타고 지금 이제 돌아다니는 그 우주인들은 그러면 어느 날이 안식일이고 어느 날이 주일이에요. 그러면 안식일 날 예배 드리면 하나님 받으시고 주일 날 예배 드리면 안 받으시고 월요일 날은 그러면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십니까? 이게 교회사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그러니까 또 그게 맞는 줄 알고 또 안식일 지키는 주일 그 교회로 가고 뭐 오만대로 다 가는 거예요.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중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안식일의 주인은 내다, 성전의 주인은 내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면 너희가 성전이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10년을 믿어도 20년을 믿어도 신앙생활하는데 복음의 핵심을 모르니까 아무리 믿고 아무리 열심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동기로 하니까 이게 동기에 눈 가려져 보니까 제대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열심히 했는데 안 된다 하고 원망하고 삐지고 시험 들고 그게 누구예요? 가인이라니까. 가인 예물 많이 바쳐놔놓고도 이 복음으로 정리가 안 되고 답이 안 나니까 사단이 속여버리니까 완전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는 말씀이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 있는데 너 죄를 해결해야 된다. 복음 아니고는 어떻게 해야 돼? 피 언약 아니고는 어떻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날짜에도 매이지 마시고 방향에도 매이지 마시고 시간에도 매이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고 어디서든지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인간에 대해서입니다. 기본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근본이 세워져야 돼요. 근본이 세워져야 되고 근본이 안 되면 다 모르는 것이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기본이에요. 기본이 세워져야 돼요. 기본 무너지면 사회생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예요. 첫 번째가 뭔가? 인간관계. 부모 자녀 관계입니다. 그래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약속을 달아놨어요.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가장 중요한 거예요. 6계명은 뭔가? 살인하지 말라. 지금 보면은요 하나님 모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뭐 이 살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부모 관계 가정에서 잘 안 되지만 이게 바깥으로 나가서 문제가 일어나요. 7계명이 뭔가? 간음하지 말라. 갈수록 성적인 타락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8계명이 뭔가? 도둑질하지 말라.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정치인들도 전부 뭐 보면은요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죠. 9계명이 뭔가?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는 거. 마지막에는 엄청난 거짓말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거짓말이 뭔가? 적그리스도. 제일 큰 거짓말. 마지막에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요 한국에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복음 모르니까 거기에 미혹되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거짓말 잘하거나 거짓말 듣고 은혜 받는 그 영은 잘못된 영이에요. 근거 어딨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는 거짓말장이다. 처음부터 그는 거짓말,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에요. 외국에서 한 번은요 거짓말 대회를 했어요. 그래서 누가 거짓말 제일 잘하는지 뽑아주려고 이제 거짓말 대회였는데 학생도 오고 주부도 오고 회사원도 오고 누가 하나 왔는데 어디서 왔습니까? 하니까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정치인입니다. 하니까 하는 말이 뭐냐? 이거는 아마추어들만 모이는데 프로면 안 됩니다. 가십시오. 그래.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지금 누구를 잡고 있어요? 정치인들을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 요즘 일어나는 거 막 한 달 동안에 온 나라 막 법석 떨면서 일어나는 거 보면은요 저래 성공하려고 해가 뭐 하느냐, 저 자리에 앉아가 뭐 하려고 그러냐, 오히려 불쌍한 거 있죠. 정말로 불쌍해요. 그 배운 게 아깝고 이제까지 있었던 자리가 아깝고 도대체 뭐가 들어가지고 저 자리에 지도자나 거기 앉으려고 하는 사람이나 백성들도 불쌍하고, 그래서 우리가 나라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너무나도 불쌍한 거 있지요. 앞으로 왜 될 것인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지금 안 된다는 것밖에 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사무엘처럼 밤에 등불을 켜놓고 기도해야 돼요. 새벽에 다윗처럼요 새벽을 깨우는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요. 정치인들 풀어야, 거짓말하는 풀어라니까요. 제 10계명이 뭔가? 내 우에서의 집을 탐내지 말라. 전부 기본입니다. 그래서 기본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본을 세우라는 겁니다. 근본이 세워지면은 반드시 기본이 세워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안식일의 중요성을 가르쳐줘요. 안식일의 중요성. 예배 드린 날이다. 율법적으로 또 공부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예. 또 우리 렘넌트들은 또 머리가 나빠가지고 그래 우리는 공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결론입니다. 그건 끝났는데 왜 나는 안 되느냐? 계속 틀리게 해가 왔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난 틀리게 하지 않았는데 바르게 했다면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습니다. 늦게 됐는가는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어요. 늦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큰 공사하고 있다는 걸로 생각하고 믿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출애굽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게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문제 있다? 하나님 그거 다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믿음 치료해가지고 어디로 들어보내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보내요. 40년 동안 치료했는 결과가 뭔가? 렘넌트 이루고 믿음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40년 동안 믿음 없는 사람들은 못 들어가고 믿음 있는 걸로 치료해가지고 60만이 나왔는데 60만이 딱 들어가게 한다는 거, 그게 출애굽기예요. 하나님 나라 40일 집중.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처음부터 천국은 하셨습니다. 주님은 사역에 또 천국은 말씀하셨고 마지막 승천하실 때에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린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집중해야 돼요. 우린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 그거는 바로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걸 얘기해요. 40일 동안이란 것은 집중 기도하고 기다려라. 10일 집중하고 기대했는데 하나님 나라에 응답이 왔어요. 오순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딴짓하지 말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냥 말씀 붙들고 기도 속에서 기다리면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딱 우리에게 오게 돼. 하나님의 시간표. 마가다락방입니다. 분명히 언약 체험 한번 해봐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 성취되는 거 체험해봐야 돼요. 그리고 분명히 전도 현장에서 일어난 일 한 번은 체험해봐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게 체험 안 되어지니까 뭐라 그러냐, 방황하게 되어지고 희미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이 뭔가 분명히 한 번은 체험해야 되는데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 축복을 체험하는 거예요. 추석이 다 왔습니다. 각인뿌리 체질 완전 바꾸셔야 돼요. 애국 거 그런 것을 완전 뿌리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21세기는 마지막 전도운동 시대다라는 것을 알고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은 뭐를 관심 가지고 있느냐? 아, 이 시대에 전도 안 하면 큰일이다. 시대의 시대, 성경에 보면 시대의 시대마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 뭐에 관심이 있었느냐? 전도에 관심 딱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 관심 가지지 마시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을 붙잡고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 축복 누리는 귀한 한 주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언약이 파기되고 찢어지고 그러면서 언약이 희미한 시대가 된 것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때 다시 돌판을 만들고 언약을 세우셨는데 오늘 우리는 이 언약을 붙들고 현장에서 사실적인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 축복 누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를 보면서 이 민족을 보면서 한국교회를 보면서 오늘 또 우리는 세상 명절 가운데 들어갑니다. 하나님 현장을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승리하는 저희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51장 찬송드리며 준비하신 예물드립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생각하니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랴.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였소. 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오게 드는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11조 헌금 윤순옥 집사님 외 12분, 감사헌금 재갈린 집사님 외 12분, 성교헌금 이정곤 장립 집사님 외 8분, 건축헌금 박선은 집사님 외 7분, 생일감사헌금 김경민 권사님 드렸습니다. 원금 상환헌금 홍승태 장로님 드렸고요. 237센터 헌금입니다. 서효숙 장로님, 이금주 집사님, 이치호 성도님 가정에 드렸고요. 리틀 모차르트 지교에서 1200만원 작정한 거 오늘 드렸고요. 유치부 랩런트 또 무명으로 오늘 유치부 보니까 이렇게 저금통을 전부 다 들고 와서 2, 3절 또 드렸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새 가족이 오셨습니다. 이명희 성도님 어디 있습니까? 김필대 군사님이 되었습니다. 한번 일어서시지요. 이명희. 예예.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답이 나고 전도 선교가 우리 방향이고 임마누엘이 우리 삶의 내용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직접 쓰신 말씀을 주셨는데 십계명입니다. 말씀이 찢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중에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약속 있는 예물입니다. 너희 창고가 차고 넘치지 않나 시험해 보라 하셨는데 언약의 말씀대로 우리 모든 성도님 손길의 창고가 차고 넘치는 증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교 예물을 드립니다. 보내는 선교사로 쓰임 받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되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생명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절대 제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더 많은 것으로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후대가 선교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5천년 역사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복음의 한을 가지고 RUTC와 의료복지문화센터 세워서 지역의 모든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직장과 산업에 크신 증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일 감사를 드립니다. 1년 동안 지켜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더 건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더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원금 상환원금과 237센터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중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립니다. 138 붙들고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축복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흩어져 있는 우리 은혜 권속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배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영육간에 연약한 자들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옵시사 깨끗이 치유받고 함께 예배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에 처음 오신 성도님을 환영합니다. 예배를 마치시고 또 교육자를 만나 주시고 식사와 교제를 나누시다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명희 성도님 따뜻하게 또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담임 및 원로 목사님의 주간사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임입니다. 대구노회 캠프 이후에 사역자 모임이 3부 예배 후 찬양대실에서 있습니다. 은혜교회의 야외 예배 준비 모임이 3부 예배 후 식당 안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대상들 참조하시고요. 헌금입니다. 오늘은 복지 선교 헌금을 드린 주일이고 다음 주는 건축 헌금에 원내서 되는 주일입니다. 2019년도 가을 학기 중직자 대학원이 개강됩니다. 오늘 오후 5시 은혜교회 본당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은 이혁종 청년에게 해주시고 우리 미래 중직자들까지 특별히 우리 중직자분들께서는 앞장서셔서 말씀 붙들고 기도응답 받는 그러한 훈련 되길 바랍니다. 은혜교회 추석 기간에 예배 스케줄 안내입니다. 주보 참조해 주시고요. 뒤편에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메시지가 준비되었습니다. 제104회 개혁교단 정기총회가 소집됩니다. 237 나라 살리는 총회입니다. 우리의 장소는 예원교회고 총대로는 우리 정미경 장로님이 참석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48자 대구노회 캠프가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전도하는 다락방들이 많이 열려지기를 기도합니다. 대구노회 캠프 이후에 사역자 모임이 9월 9일 오전 11시 제1교육관에서 우리 사역을 지도해 주신 전정열 목사님이 다시 오셔서 후속 사역을 해 주십니다. 함양 지도자 학교 지원하는 그 사과즙 판매가 있습니다. 우리 배철현 장로님에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도 동향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또 우리 추석 기간에 훈련을 이렇게 가십니다. 교역자 동향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9월 1일 주일 은혜교회 237센터 헌금 내역입니다. 이제까지 드린 은혜교회 드린 내역입니다. 특별회원이 3명, 그 다음에 정회원 헌금이 5명, 준회원 헌금이 19명, 기타 25명. 그래서 우리 은혜교회 지금 8,753만 8천은 지금 헌금이 되었습니다. 기송금했는가 하고 작전까지 포함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9월 15일까지 헌금했는 걸 전부 집계해서 우리 237센터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훈련 그 다음에 고3 수험생 놓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쓰신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오직 복음 운동,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 축복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 중심의 말씀을 잃어버린 시대에 세월이 지나도 후대가 볼 수 있는 영원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정시 무시 기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와 사랑의 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예배에 승리하며 현장 살리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언약 붙잡고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오직 복음 운동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쓰신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날마다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 축복에 응답을 누리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 중심의 말씀을 잃어버린 시대가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말씀 운동을 회복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전에서 모든 현장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이 지나고 후대가 볼 수 있는 영원한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정신무시 기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사랑의 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예배에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현장을 살리는 축복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전도운동 시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언약 붙잡고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오직 복음 운동하게 하시고 모든 현장에 다락방 전도운동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현장 살리는 증인으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4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로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면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소리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소리로 굳게 소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소리 굳게 소리 일어나서서 찬송하겠습니다. 굳게 소리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고 드며 약속 믿고 굳게 소리로 굳게 소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소리 굳게 소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소리로 우리
우리 김일의 렘넌트가 100일이 돼서 식사 때 떡 준비했다 그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십자가 부활로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시대를 보며 다시 주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근본을 세우고 기본을 세워 237 나라 살릴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현장과 직장과 렘넌트와 선교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